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을 앞둔 3월 22일 금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수의 성폭력 피의자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조수진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자, 이 지역 정봉주, 조수진 두 예비후보가 잇따라 낙마하면서 민주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안에 새 전략공천 후보를 지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호주대사가 어제 일시 귀국하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고 야권은 철저 수사는 물론 이 대사를 해임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자,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의 결정이 주목되는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고령인구 전용주택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지됐던 민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이른바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부활시킵니다. 올 하반기 관련 법 개정이 거치면 2028년쯤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